5번 문제 보겠습니다. 뭐 상용목을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풀었을 거야. 오케이. 근데 선생님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우리 친구. 로그 60.4를 원전이 한번 이용을 해볼게. 로그 60.4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. 정수분과 소수분 0.7810. 항상 상용도가 나오면 정수분과 소수분 이렇게 나눠서 적용하고 있었지. 그 다음에 로그 x가 마이너스 0.2190이나 우리 친구들. 그럼 정수분과 소수분 그렇지.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렇죠 0.7810이죠 그래야 됐니 우리 친구들.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오케이. 소수의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잖아. 근데 플러스 1이 있어 없어? 없어. 그냥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. 마이너스 1을 해주고 2이 더하면 0.7810이 되지. 항상 소수 부분은 우리 친구들 0과 1 사이. 됐나요 우리 친구들? 어 그래?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 친구들. 어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러면 이거는 양변에 그렇지?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그렇지. 도구 60.4 빼기 2를 하면 우리 친구들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.7810이 되지. 그래 안 돼. 그래서 이 값이 우리 친구들 로그 x가 되겠다. 됐나요 우리 친구들? 그럼 연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그래, 밑을 갖게끔 로그 60.4 마이너스 로그 밑이 10이죠? 10의 2승이니까 100이죠. 그럼 밑이 같았을 때 우리 친구들 그렇지 로그에 뺐으면 나누기 100분의 60.4니까 우리 친구들 이놈은 로그 그렇죠 우리 친구들 0.6604가 되겠네. 그렇죠 우리 친구들 두 칸 가니까 한 칸 두 칸 가니까 0.604가 되겠어. 그래서 이 x값은 0.604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. 됐나요?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친구들?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영위하는 숫자 나타나는 거지, 그렇지? 604, 7810이니까 뭐 이렇게 빨리 풀면 되는데 선생님 좀 럭셔리하게 아니라 문제 정석들 한번 풀어봤습니다. 자 다음 수학의 문장제인데 우리 지금 그걸 패스하고 바로 C 단계로 넘어갈게요. 오케이?